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이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매뉴얼에서 저는 매뉴얼을 좀 자주 볼 거예요. 이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지만 빨리빨리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시작하기에 보시면 설치는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파트를 우리가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홈페이지로 접속했을 때 Hello World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시죠. 자, 우선 저는 저희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app.js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다가 beam이라고 쓴 거는 제가 사용할 에디터가 beam이란 에디터예요. 우리 이전 시간에 아톰 에디터 썼죠? 여러분 그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이 에디터를 쓰는 것뿐이에요. 자, app.js라는 파일을 만드시고 그 파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편집을 할 건데 이런 파일을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main 파일 또는 main application 또는 entry appl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으면 파일 하나로 다 되겠지만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로 우리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를 실행시켜야지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가장 최초로 실행되는 최초의 진입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메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메인 파일 또는 엔트리 애플리케이션 또는 엔트리 파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app.js라고 하는 것은 이 익스프레스에서 권장하는 메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의 프로젝트의 이름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지만 관습적으로 app.js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편집을 시작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express라고 하는 것을 npm을 통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npm을 expre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equire 그리고 express 이렇게 해서 express라는 모듈을 우리의 프로젝트에 로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로드한 expre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equire return 값을 우리가 받아서 어딘가에다가 담아둘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담아뒀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저 express라는 변수를 통해서 express 모듈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든 저 익스프레스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스 모듈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앱 그리고 익스프레스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저 익스프레스 우리가 가져온 모듈 있죠? 그 모듈은 사실은 함수라서 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 함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리턴하고 우리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줄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스프레스를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요 라고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그냥 이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해서 우리가 저 앱을 가져왔으니까 아이고, 엉망진창이네요. 이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저 앱에는 liste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에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면 우리 이전에 그 Node.js로 직접 웹서버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3000번 포트를 리스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리스닝이 성공했으면 여기 있는 요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콘솔 로그 그리고 커넥티드 그리고 3000번 포트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3000번 포트를 바라보게 되면 3000번 포트에 리스닝하게 되면 이 펑션이 실행되면서 커넥티드 3000 포트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저는 저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로컬 호스트 그리고 300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안 되네요. 당연히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아직 실행을 안 시켰기 때문이죠. 노드에 app.js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connected 3000 포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는 나지만 이거 에러 난 거예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어쨌든 3000번 포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예, Express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에러 화면이라도 뜰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커넥션 돼 있는 거는 커넥션을 끊어야 되니까 Ctrl C를 누르면 커넥션이 꺼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3000번 포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요걸로는 많이 부족하죠. 뭘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사용자가 홈페이지로 접속했을 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라는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면 app.get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자,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용자가 웹서버에 접속할 때는 get 방식으로 접속할 수도 있고 post 방식으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URL을 직접 치고 들어오는 것은 get 방식으로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접속한 사용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get 방식으로 접속한 사용자 중에서 홈페이지로 접속한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래시를 쓰게 되면 저 슬래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홈의 hello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홈인 거죠. 그리고 function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홈으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실행시킨 이 get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홈으로 접속하면 이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홈으로 접속한 사용자에게 Welcome to home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함수 있죠? 저 get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인자로 들어오는 함수는 형태가 사용설명서에 약속되어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아이고, 왜 이렇게 됐죠? 에러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아니지, 헷갈렸어요.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리스폰스가 들어온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보고 함수를 저렇게 정의하면 여기 있는 get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사용자가 루트로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이 펑션을 실행시키면서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request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왜 리셋이라고 썼죠? 사실 제가 지금 막 졸려가지고 졸음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 깼어요 이제. 자, 여기는 res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인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담고 있는 응답에 대한 객체를 갖고 있는 응답에 대한 객체를 전달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런 형식의 콜백 함수를 정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에게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응답을 해줄 때는 두 번째 인자인 res에 send라고 하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값에는 send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걔를 호출하면 send의 인자로 전달이 돼. 요 값을 response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렇게 하고 사용자가 루트로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아직 안 되죠? 아직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아직 안 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껐다가 켜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노드 app.js 엔터.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헬로 홈페이지라는 텍스트가 뜨죠. 즉, 사용자가 홈페이지로 접속하니까 헬로 홈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끄고 다시 편집을 해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 아니면 로그인 아니면 자, 사용자가 저 로그인이라는 주소로 저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자에게 로그인 플리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저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자, 다시 3000번 포트를 바라보게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로그인이라고 하면 please login이라는 텍스트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것도 경로, 이것도 경로죠. 어떤 것이 실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get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get이라고 하는 저런 메소드를 우리가 어떻게 쟤를 부르냐면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라우터.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라우팅이라고 해요. 자, 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길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라우트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라우팅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말들을 그냥 외국어로만
느끼시면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길을 찾는다 이런 뜻일 겁니다. 즉,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그 요청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기 있는 저 get이라고 하는 라우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3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 사람, 사용자고요. 그리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라우터라는 것과 컨트롤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이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코드로 봤는데요.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보죠. 자, 사용자가 루트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럼 그걸 누가 받아요? get 그리고 첫 번째 인자가 슬래시인 저 라우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었던 그 익명함수를 실행시켜서 welcome to page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응답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으로 접속하면 저 get의 첫 번째 인자가 로그인인 것이 그것을 받아서 두 번째 인자인 익명함수 안에 있는 sendLoginPlease라고 하는 저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사용자에게 LoginPlease라고 하는 내용을 응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저 get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바로 사용자의 요청과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처리인 컨트롤러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라우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 또이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라우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요. 코드 있죠? 이 코드는 여러분이 꼭 숙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를 숙달을 안 시키시면 굉장히 귀찮아져요. 카피앤페이스트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과 루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페이지들을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면 뭐 얘를 HTML 페이지로도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H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인 플리즈가 H1이라는 태그로 감싸서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으로 접속하게 되면 아이고 안 켜졌네요. 자, 로그인으로 접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플리즈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H1이라는 걸로 감싸져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라우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숨을 좀 고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